중요한 것 같아. 근데 우리는 스킨십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서로 네. 이렇게 자다가 만져줘. 힘들겠다. 특히나 이 목 쪽이. 마사지. 이게 이렇게 있어. 처음엔 그냥 자잖아. 근데 나이가 먹으면 왜 이렇게 잘 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할 때. 그거 네. 끙끙거려. 아주 그런 게 이제 생긴다. 그러면 옆에서 끙끙거리면 불쌍하니까 그냥 측은지심이 확 드는 거야. 안쓰러우니까. 안쓰러운 거야. 아유, 이 사람 또 얼마나 힘들어서 이럴까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목 쪽으로 가서 이렇게 네.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오늘 아침 같은 데는 등을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는 거지.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듯이 소화 좀 시키라고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면 금방 편안해. 그러니까 부부의 스킨십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서 하여튼 나이들 진짜 너무 고마워. 진짜 너무 고마워. 나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 부부들은 같이 자잖아. 같이 자는 거를 삼촌이 자는 거 되게 나는 못하고 봐.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하고 26년, 27년째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. 우리 이제 후반전을 제대로 살아보자. 둘이서 제대로 살아보자. 왜냐하면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부딪혀. 사실 이런 거 있잖아. 내가 누굴 만나러 올게. 그러면 누굴 만나러 가는데? 그럼 누굴 얘기해야 돼. 근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야. 그 이 사람이 확인하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. 아주 힘든 그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를 만나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가려고 했던 거야? 아니 난 거짓말을 왜 해? 아니 근데 왜 그거를 그게 뭐 누굴 만나면 만난다고 그러면 내가 세영이 만날게. 아니 내가 오케이 세영이 만나고 와 그러면 되지. 뭐 나도 나는 당신한테 허락을 받잖아. 어디 뭐 누구 만나려고 그러면 휴지통이 혹시 어딘지 10개명 버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온 지 30분 됐잖아요. 지금 총 12번 싸웠어요. 수지 고함은 안 지르셨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 할 거면 그냥 저기 안에 들어가서 소리 안 들리니까 주먹 다짐한 거 하자. 저희 편하게는 편하면 돼요. 아 진짜 편해 죽겠네. 얘 이제 12번이래. 당신 말 좀 조금 좀 잘해. 여보 난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어. 사부님. 네, 자 그래서